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이입니다. 최근에 중국 게임 회사로 유명한 텐센트가 트레리스와 유사한 AI 모델을 내놔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텐센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AI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고 내부적으로 게임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D 쪽에서는 꽤 좋은 퀄리티로 아웃풋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12타이에도 종종 텐센트 관련 기술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사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이스트소프트가 챗GPT를 이용한 검색 엔진을 만든 게 제가 알고 있는 국내 개발사들의 움직임 정도입니다. 국내 개발사들이 좀더 분발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인 반다달의 고양이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데모라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트레리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된 느낌입니다. 출력물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텍스처를 생성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해당 기능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리스로 반달은 고양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트레리스가 입체적이고 결과도 더 만족스럽습니다. 블렌더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리스가 아무래도 텍스처랑 같이 결과가 나오고 입체적인 부분도 훨씬 좋습니다. 텐센트의 헌유엔 3D 툴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에 트레리스로 테스트했던 만치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만치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두막집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폴리곤이 거칠긴 하지만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트레리스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가 입혀져 있어서 훨씬 좋게 보이긴 합니다. 자동차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폴리곤이 다소 거칠지만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블렌더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텍스처가 입혀진 트레리스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텍스처는 텐센트에서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 같으니 텍스처를 제외하고 폴리곤 형태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구조를 보면 헌유엔 3D2 쪽은 폴리곤 개수가 꽤 많습니다. 트레리스는 폴리곤이 최적화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도 옵션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두막도 트레리스가 좀더 연구성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고양이는 헌유엔 3D2 쪽이 입체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와이어를 보면 트레리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모기는 헌유엔 3D2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좀 더 유사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레리스가 훨씬 우수해 보입니다. 어차피 폴리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큰 문제는 안 될 듯하고 어느 쪽이 입체감을 잘 표현하느냐고 한다면 트레리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레리스는 텍스처를 같이 출력해 준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텐센트의 헌유엔 3D2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트레리스의 터미까지 쫓아온 듯한 인상입니다. 중국의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리뷰를 진행하며 국내 개발사들이 아직 이렇다 할 발표를 내놓지 않아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